자, 연우진 씨, 혹시 이 작품이 은퇴작은 아니죠? 예. 왜냐면 인생 캐를 만났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은퇴작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아니, 계속 이렇게 열심히 더 하고 싶고. 글쎄요,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. 뭐 이름에 대한 어떤.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계속 이제 메신저로 항문외과에 관한 어떤 영상들을 계속 보내주시면서 직접적인 그 부위에 관한 어떤 이렇게 치료법이라든가 심지어 급 이렇게 참는 법 예. 이런 거는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디테일한 것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. 보내주셨어요. 예. 그때부터 순간순간 아 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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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아 뭔가 그런 또 의미가 있구나.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저한테 서서히 주입을 했던 거죠. 근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색이 입혀졌던 것 같아요. 좀 뭔가 그 이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강렬함에서 뭔가 저는 딱 강렬한 색감이 보이더라고요.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. 그래서 뭐랄까 그냥 어느 작품 열심히 준비하듯이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했는데 조금 더 현장에서 에너지 있게 사람들을 좋은 에너지로 맞이할 수 있는 밝은 기분으로 현장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동고윤이라는 이름 속에서 딱 느꼈던 것 같아요. 아, 인생 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예,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질문 있으세요?